혼다가 오는 23일 신형 12 캐치백의 글로벌 공개를 앞두고 티저 이미지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11일 카스 쿡스 등 외신은 혼다 12 캐치백 티저 이미지 소식을 전하고 앞서 출시된 세단 버전과 동일하게 이전보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티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차는 전면부 디자인이 세단형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루프라인이 일부 수정되고 후면부는 램프 변경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혼다는 신모델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12 캐치백을 생산한 인디애나주 그린버그 공장에서 양산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시된 12 세단은 캐나다 온타리오 아리스통 공장에서 생산되어 왔다. 카스 쿱스는 신형 12 캐치백 파워트레인이 0리터 4기통 자연흡기 엔진과 1.5리터 터보 엔진이 제공될 예정으로 각각 158마력과 180마력을 발휘하고 모두 12T 변속기와 맞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12 캐치백 타이버의 경우 6단 수동 변속기를 제공한다고 전했다.